노키즈존, 영유아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한국에는 식당부터 카페, 서점까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노키즈존 리스트를 정리하여 올린 글이 공유되면서 영업지와 고객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있었죠. 노키즈존인 걸 드러내면 손님이 줄어드니 목록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영업방해라는 영업주와 아이를 데려온 손님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고객들과의 대립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주는 아이들의 부주의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키즈존을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사고의 원인인 손님이 아니라 업주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피해를 겪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어른이 더 많은데 그렇다고 또 어덜트존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동 혐오의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상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자 배려라고요. 인권위에서는 이미 노키즈존이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노키즈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키즈존을 설정한 이유와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모든 고객들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이유를 듣고 모두 수긍하며 발길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처음 오픈할 때부터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키즈존이 광범위하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드뭅니다. 부모와 함께 사람이 많은 다양한 장소들을 경험해봐야 아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절과 태도가 필요한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해외에도 노키즈존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아닌 클럽, 공사장, 총기 판매소 등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단어 또한 노키즈가 아닌 어덜트 올리를 사용하죠. 유럽은 아이를 사랑하는 분위기의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4세까지의 어린이들은 기차 이용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전용 기차칸도 존재합니다. 어린이 전용 칸은 부모와 아이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아차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교환대도 구비되어 있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칸이 넓은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차일드 케어 서비스로 어린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즐거운 구디백이랑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도 함께 증정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어린이 전용 칸이 다른 좌석에 비해 크게 더 비싼 것도 아니란 겁니다. 1인당 약 1만원 정도의 금액만 더 지불하면 되죠. 물론 그만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 외에 패밀리 구역으로 설정된 칸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따로 빼놓은 기차칸으로 아이들이 서로 떠들고 상호작용하며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웃어도 아무도 혼내지 않죠. 독일의 어린이 전용 칸과 패밀리 구역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란 점입니다. 공간에 어린이의 특성이 반영되어 아이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일본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어린이가 달려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어린이는 원래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존재이니 항상 어른들이 조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원래 시끄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넘치는 에너지로 활기찬 존재입니다. 어른들은 한때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시끄럽고 감정적이었고 지저분하고 사고를 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이 하나씩은 모두 존재하죠. 추억은 미화된다지만 현재의 노키즈존과 아동에 대한 혐오는 지금의 어른들이 너무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